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저는 이 네이버의 카페를 칠판으로 그동안 10년 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상남도 창원의 상남중학교에서 교사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찬가지로 연수 전에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칠판을 구성하는 과정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전 설문은 끝난 거고, 이제 수정으로 들어가서 칠판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지? 아, 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전 설문 연수, 사전 설문 좀 지워버리고요. 학급 운영이나 수업 운영 중 어려움을 겪는 낯선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참고 사이트요. 이제 낯선 행동을 이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는 여기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기서 바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주소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사실은 무슨 뭐 난수표 같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이것을 네이버가 현명하게 처리한 게 링크도 자동으로 지금 복사해 놓은 게 들어가죠. 여기에 이렇게 바로가기를 이렇게 이미지를 포함해서 가로가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소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꿈틀꿈틀거리고 복잡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다. 목차. 낯선 행동 목차죠? 여기는 뭐 온갖, 그동안 뭐 10여 년 동안 제가 관찰해온 그 낯선 행동 목록, 그리고 그 대응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인데요. 친구들의 행동에 참견을 한다. 지나친 자기중심성,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떠든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 이름하여 이제 끼어들고 떠들고 이제 따지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전형적인 낯선 행동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여기서 찾아서 낯선 행동 도표가 있죠. 그럼 여기 문서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처음에 넣을 때 이름을 정성스럽게 달아서 넣으면 그 도표도 찾을 때 이미지를 찾을 때도 쉽습니다. 낯선 행동 도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최신 버전이 2022년 8월 요 버전이 되겠습니다. 요거네요. 네.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서 올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 낯선 행동이라는 말의 기원이라든지, 낯선 행동의 낯선 행동 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칠판으로 바로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칠판으로 바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큰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 뭐가 좀 문제가 좀 있는가 보네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들 행동에 참견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끼어드는 관심 끌기 영역에 해당하죠. 끼어들기. 그러면 이제 끼어들기에 관해서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실은 여기 이 안에, 여기 있죠. 그 끼어들기 전형적인, 아이고. 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친구들 행동에 참견,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그리고 혹은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는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낯선 행동 목차로 바로 가서 예, 끼어들기. 예, 여기 가요. 설명이 나와 있고, 이건 단계적 전략이고, 여기서 못 알아듣는 이 경우 이렇게 대부분 교사의 말도 좀 끼어드는다는 경우죠. 요 경우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하면 되겠죠.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상남중에 있습니다. 자, 상남중 원고로 다시 가서 이 부분을 링크시키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소만 딸랑 복사해서 붙여놓지 마시고 주소 대신에 바로 보기 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나친 자기중심성, 이게 수업 중에 자기 말만 하려는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의 행동에 참견하거나 혹은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는 거죠. 그 마찬가지 요거 링크입니다. 링크를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되죠. 여기서 이렇게 교사들의 말도 좀 끼어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ADHD와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 집중 안 하고 떠드는, 자 떠드는 건 어떻게 검색하시면 될까요? 여기에 이제 수업 중 떠드는 아이들, 떠드는 경우이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 부분 주소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에 떠드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직접 붙여 넣어도 바로 가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동시에 붙여 넣는지 할 때는 이 자동으로 보여주기 하는 창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때는 링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떠드는 아이,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가진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 이거는 대부분 사사건건이 따지는 애들, 따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사건건 따지는 행동. 전형적인 우울에 의한 행동이 되는데요. 예의 없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지는, 그래서 여기 낯선 행동 문의가 사사건건 따지는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슷한 문제로 전국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자 그냥 여기는 한 건만 있으니까 붙여놓으면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소는 가급적이면 없애버리자. 예. 사사건건 따지고 싸우려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부에 대해서 집단 비난을 하거나, 이거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부에 대해서 집단 비난을 한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뭘까, 저 심지어는 일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아이들의 태도 속에는 아주 깊은 우울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풀어내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수업을 망치려고 혹은 수업 시간을 주도하거나 수업을 망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를 여기 예, 또 가서 여기
좀 창이 같은 창출에 열려서 부정적인 언행, 비인격적. 부정적인 언행이 요게 이제 교사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 부분을 따로 좀 예의 없거나 부정적인 언행입니다. 일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그거부터 넣겠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그부에 대한 집단 비난 요 정도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부에 대한 집단 비난을 넣고요. 비인격적인 장난도 장난을 빙자한 공격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예의 없거나 부정적인 언행, 이건 교사에게 대상으로 한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의 없거나 부정적인, 버릇없이 행동한다. 네, 그렇죠? 버릇없이 대부분 이게 이미 목록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예의 없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자, 그러면 바로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학생. 그 다음에 끝으로 끼떴다 방잠땡 도표 속에 끼떴다 방잠땡 방해하고 그 다음에도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면 애들은 도피한다. 잠자거나 땡땡이 친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게 그러면 자 요거는 어느 항목에 해당할까요? 수업 이탈 땡땡이죠. 땡땡이 치는 아이. 자, 수업 중 여기서 자꾸 옆창인데 무기력하다 땡땡이 무기력하다 땡땡이 친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상습적인 땡 도피가 되겠습니다. 예, 상습적 수업 이탈, 땡땡이 치는 거, 무기력한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결손적으로 무기력한데 이제 학습에 이거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것도 혹시 학습 결손은 모르겠네요. 이게 학습 결손. 결손. 이건 학습 부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학습 부진인데 그런 경우는 학습 부진으로 인한 거는 여기를 찾지 마시고 여기 이제 카페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봄 치유 교실 가시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트렌질리고 그리고 캣 21로 아이고 KET 21 돌봄치 교실이죠. 네, 여기 KET 21 KET 21 여기 있네요. 돌봄 치유실 여기 가서 학습 부진으로 예, 검색을 해 보시면 예, 더 넓은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령 미달 그래서 예, 제목만 학습 부진으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예, 조회수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조회수 200, 300 상담복지기반 학습부진 지도 사례 600 학습부진 해소방 이게 좀 조회수가 좀 높죠. 685 그 다음에 그 밖에도 학습부진을 주제로 학습부진이 낯선 행동의 상당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연구 대상입니다. 예. 지금 600을 넘어가는 게시글 아 여기 있네요.
ADHD. 아, AD, 요건 ADHD 있군요. 그 다음에 학습 부진의 정서행동력 특성. 요거는 이제 ADHD와 관련돼 있고, 요건 우울증과 관련된 거네요. 그냥 여기서는 아까 학력 미달 해소 방안, 요게 이제 원래 질문한 의도와 가장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여기 뭐 링크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네요. 학습 부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부분, 요, 걔, 소라게죠, 소라게. 아이들이 무기력을 가장한다라는 의미로 소라게가 떠올라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쓴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무기력한 거, 학습 부진으로 무기력한 거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칠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실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글씨를 가장 큰 글씨가 34인데 38이 있었는데 34 34만 해도 뭐그 교실의 맨 뒤에 학생 선생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칠판을 띄우고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팁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웹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 칠판 구성하는 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수정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빈칸 채우기가 영어에서 클로즈 테스트라고, 그 빈칸 채우기가 사실은 어머 그 가장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학습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학급 운영의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낯선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낯선이란 말을 한번 없애보자. 안 보이게.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면 됩니다. 바탕색이 흰색이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빈칸 채우기 여기 번호 매겨서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쓰고 쓴다는 것이 뇌에다가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애들이 낯선 행동을 답을 학습지나 공책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 답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유별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글자 색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웹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교사에게 노성비 최고의 수업 준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을 하나 여기에 이제 중간에 수업하다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업을 하니까 2교시 수업할 때는 피로할 거다.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흔히 하는 것이 박지성 체조, 앉아서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피로를 풀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박지성 체조 유튜브로 직접 가겠습니다. 가면은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네, 자, 여기서 공유 주소를 눌러서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창원 교사연수로 다시 가서 1교시가 끝났다. 1교시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자 선생님들 피곤하시죠? 다 같이 잠깐 체조하시고 2교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링크를 넣으면 네이버가 상당히 만만치 않고 지금 네이버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런 노력들이라고 봐요. 바로 네이버를 링크를 하면 이렇게 화면에 바로 보여집니다. 프레임.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예, 선생님도 같이 체조하시고 애들도 하시고 혹은 학부모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모두 강사나 선생님한테도 도움되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을 간단하게 불과 뭐 한 20, 30분밖에 안 걸렸죠. 예, 이렇게 해서 수업 준비를 예, 마쳤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는 예,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거든요. 카톡으로 저에게 이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제가 ICT 아이고 죄송합니다. ICT 아이고 대문장 ICT 송 이걸 찾아서 ICTSONG를 찾아서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그 휴대폰 문자를 제가 거의 보질 않아요. 워낙 제가 카톡으로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 문자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카톡 아이디 ICTSNG를 찾으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예,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분 좀 길어졌네요. 20분 정도 요약하면 칠판을 파워포인트 없이도 구성할 수 있다. 근데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링크를 공유, 링크를 바로 보이게 하는 기능, 그리고 또 글씨를 빈칸 채우기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노서 부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그래서 놀 시간이 확보되어 쉴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교직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